9월달 한 달 동안 매년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.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명사랑 방귀걷기를 1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밤이란 죽음을 유혹하는 불안, 우울 등을 의미하고 새벽이 되면 떠오른 태양과 함께 생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하루에 34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. 1년에 13,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34km를 걷고 짧은 코스로는 10km를 걷고 있습니다. 자살 예방에 동참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경산에 사는 둘째 딸내미하고 또 우리 막내하고 세 명이서 같이 가을밤에 추억도 만들 겸 그렇게 해서 참석했습니다. 걸으면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샤프론 화이팅! 자살 예방 화이팅! 할 수 있어요! 참가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지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! 출발합니다! 10.9km 코스 참가자분들의 신호가 징소리 함께 울렸습니다. 걸으니까 좋지. 좋네. 공부 안 해서 좋아요. 저희 날씨가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걷다 보니까 네, 시원하고 좋습니다. 파이팅! 원스텝 원라이프는 한 걸음씩 걸으면서 한 생명,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자는 의미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옷을 입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이, 겁나 힘들어요.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어요? 되는 대로 가야죠. 이끌고 와보소. 아, 얼마나 왠지. 타고 와야 될 것. 아우. 좀 쉬고 에너지를 좀 충전해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얼마 안 남았어요! 물 받아가세요. 물 마시고 기운 차려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. 같이 커피 한잔 어때요? 좋습니다. 자, 조각 갑시다. 커피 한잔 가요. 갑시다. 화이팅!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찬다 완주 성공했어 수고했어 하신 분들 표정이 다 밝으셔서 저도 같이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. 기분도 상쾌하고 또 이게 기부가 되는 이런 모임이 있어서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. 힘내라는 말보다는 괜찮아 라는 말이 해주고 싶습니다. 힘내라는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. 너가 더 잘해야 된다 라는 말보다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너라도 괜찮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